상갓집을 가지 말라고들 하는데 진짜 가지 말아야 되는 나이라는 띠가 있나요? 내년에? 2024년에 네. 개미년에는 이 각각이 사람들마다 틀리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운기가 다 틀려서 그렇긴 하지만 아주 딱 들어오는 띠가 뭐 있다 짚히면은 49세 토끼띠, 내년 나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49세 토끼띠, 그다음에 50세 범띠, 그다음에 57세 양띠, 59세 뱀띠, 60세 용띠. 이렇게 이분들은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주다로 맞는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을 겹친다든지 상문이 겹친다든지 내가 그 상복을 입는다든지 내가 드러누울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. 그분들은 진짜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갈 때 비방 치는 것도 있으니까 저 하영홍 수정 아저씨에게 문의 주십시오. 손님 들어왔다. 오케이.